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안전한 것 같았었는데 어제 오늘 좀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 대구 쪽에서 확진자가 무슨 교회에서 좀 많이 나왔다 그랬는데 우리 또 대구 쪽에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 마스크들 좀잘 쓰고 다니시고, 특별히 좀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저께 월요일 날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 마사회 노조 위원장과 함께 하면서 또 마사회 측 입장을 좀 들어보고 라이브 방송에서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죠. 그리고 어제인가요? MBC PD 수첩에서 또 한국 마사회 거기에 또 19조 김영관 마방이 또 총알을 맞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좀 안팎으로 많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뭐 경마장에 가는 우리는 돈 따먹는 게 최고죠. 딴 놈들 어찌게 됐든 말든 일단 우리는 돈을 좀 이겨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 여유가 있죠. 아무튼 지난주에는 제주경마 특히 승부처 A급 승부에서 999 갖다 때려잡았고 뭐 메인 한 방, A급 한방몇개또 잡아먹었었는데 이번 주 이제 2월 넷째 주죠, 넷째 주. 2월 21일 금요경마인데요. 준비 잘했습니다. 준비 잘했고, 금주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시원하게 조철 스타일로 갖다 때려 먹을 거 열심히 또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들 많이 하셔도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현금 입금 계좌가 바뀐다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쓰던 농협 하진영 계좌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계좌를 죽였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계좌번호 나오고 있죠. 신한은행 하진영입니다. 농협이 아니고 신한은행 하진영이고 조철의 핸드폰 번호 있죠, 밑에. 010-6529-0999.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계좌 번호가.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 농협으로 하시던 분들.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조철의 문자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 일찍 좀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행히 좀 많아가지고, 그분들한테는 느긋하게 다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경마 당일에는 그럴 시간이 없죠. 조철이 막 30분에 한 번씩, 25분에 한 번씩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자, 요 계좌번호 바뀐 거꼭 적어 놓으시고 자 신한은행 하진영 조철의 핸드폰 번호 010-6529-0999 자 요게 계좌번호고 그 밑에 그 새마을금고는 예를 들어서 경주 이제 막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 입금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월정 있죠 월정 한 달에 15만 원 월 12회 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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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입니다 4주 월정 신청하시면 하루에 한 3,000원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정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조철에 총 인원수에 비하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니까 월정. 4주입니다. 4주. 한달 기준이 아니고, 4주 기준. 한 주에 3회 신청하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곱하기 4주. 12번입니다. 12번. 12번에 15만 원. 자, 그런 거 월정 신청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새마을금고 그 계좌번호 꼭 적어 놓으시고 뭐 어쨌거나 두개다 이용을 하는 거니까 아무 쪽이나 입금을 하시고 조철의 핸드폰으로 입금자 성함을 꼭
문자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 특히 또왜 그러냐면, 예, 동명이인이 꽤 계세요. 동명. 예, 조철의 이 문자 회원님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두세 분 계시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약간 그 흔한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 한 두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입금하신지를 모르니까, 입금하시고 난다면은,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자기 이름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에. 조철 핸드폰에. 입금자 이름만 조철의 핸드폰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부터 현금 계좌 이체, 문자 신청 계좌가 바뀌었다. 자, 요 번호, 여러분들 메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현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이 060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상관이 없어요.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예,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 이 방송 보실 때 넣으셔도 되고, 이 방송 끝나고, 오늘 저녁 때 넣으셔도 되고, 예, 그 당일날 입금하고 막 하려면 서로 바쁘니까, 조금 어차피 내일, 이번 주에, 내일, 조철과 함께 하실 분들은 꼭 일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 2월 21일, 금요경마, 부산,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들어갈 승부처. 자, 2경주부터 시작합니다. 2, 4, 7, 10, 11. 2, 4, 7, 10, 11. 제주교차는 3경주와 6경주고요. 자, 오늘 메인 승부가요. 첫 승부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2경주인데 이거를 제가 A급 승부로 갈라 그러다가 이게 사실 초반에 메인 승부라는 게좀 부담이 좀 됩니다. 초반에 메인 승부에서 만약에 깨지면 손실이 좀 크고 그냥 김이 세죠. 그래서 상당히 그 고심을 하면서 잡는데, 초반 승부는. 그래도 이 경주에 메인 승부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한번 때려야 되는 그런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이 뚜껑 열리자마자 메인 한방 들어가자.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먹을 콩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가 바로 메인 승부입니다. 2경주. 2, 4, 7, 10, 11. 2, 4, 7, 10, 11. 제주 3경주, 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2경주. 그 다음에 후반부 10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제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부산교차.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승부처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또이 영상, 진검다리 예상, 금요 예상, 실전 배팅 예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이 영상 보시면서 지금 바로 손가락 하나 엄지척, 좋아요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000m.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한방 들어가자. 메인 승부, 최대 승부. 자, 이거 육군 1000m 단거리인데요. 이 2번 마 크라운 펑키라는 마필이 대가리 팔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게 인기 7이었어요. 인기 7이. 김명신이 타고 공백 이후에 나와서. 야, 그 외곽 2번매 딱 물고 전개가 기가 막히게 풀리고, 명신이가 뭐잘 탔죠? 근데 이번 경주에 이게 왕대가리가 팔립니다. 여러분들 그 가진 책 보시면, 1000m 경주에 다섯 주로에 지금 끝걸음이 37초 4인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직전 경주에 최적 전개를 하면서 2차 입상에 꾸역꾸역 버텼는데, 끝걸음의 여력이 별로 없었다. 거기에
직전에는 흙을 안 맞고 외곽 이반매를 잘 돌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놈 하나가 선행을 갈고 나가든지, 선행을 경합을 한다든지, 이거 대가리 퍼지고 완전히 날아가게 생겼어요. 서승훈이. 자, 김재섭인에서 서승훈이를 태워놨는데, 대가리 승부를 한번 해달라 이거죠. 이빠이 한번 조져달라고 서승훈이까지 불러놨는데, 왕대가리 팔립니다. 결론적으로 조철은 이거 2번 막 크라운 펑키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 한번 들어가자. 에, 그 후보군에는 1번 막 대교, 3번 초동대장, 그 다음에 6번 마 노던드림, 8번 꿈을 넘어, 9번 해피케이크, 11번 트리플 매직, 뭐 이런 마필들이죠. 그죠? 자, 이 중에서 일단 두 마리는 여러분들께 꺾어드려야죠. 3조 5문식 마방의 1번 마 대교. 뭐 아직까지 아닙니다. 이거 아직까지 아니고. 자, 9번 마 해피케이크. 자, 이 마필이 직전 경기에 3착으로 올라오면서 이것도 조금 뭐 얼레벌레 팔릴 것 같은데, 자, 이런 마필들 안 됩니다. 예, 1번, 9번. 자, 이런 거는 완전히 꺾어내고. 예, 2번 크라운 펑키를 거꾸로 갈 놈들. 3번 유현명의 초동대장. 박재희의 6번 마 노던 드림. 김태훈이의 8번 마 꿈을 넘어. 최시대의 11번 마 트리플 매직. 자, 요 중에 한 마리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얘네들 중에 계속 센 놈들 틈에서 뛴 놈이 이놈입니다. 강편성에서 뛰었다 이거죠. 거기에 자, 훈련식 모습도 괜찮고 기승기수도 좋고, 야, 요거 A급이 아니고 메인으로 갖다 줘줘야 됩니다. 메인으로. 예측권 20장입니다. 자, 2번 마 크라운 펑키 안쪽에서 선행 가는 조건으로 지금 왕대가리 팔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2번 마 크라운 펑키 이거 현장에서 이빠이 대가리 팔려라. 이빠이 팔려라. 대가리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 배당 더 올라가니까. 자, 2번 마 크라운 펑키가 부러지는 그림 조철이 노립니다. 조철이 노릴 테니까 2번 마 크라운 펑키 하고 들어오면 뭐 완장으로 한구라 하는 거고, 2번 마 크라운 펑키가 조철의 생각대로 꺾어지면 뭐 인기 광대가리 꺾어지면 당연히 배당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럴 가망성이 충분히 농후한 경주가 바로 요번 이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말씀을 좀 길게 했는데, 자, 그만큼 자신이 있고 한번 때려볼 만한 경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지만, 자, 오늘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벤싼데 한번 가자는 얘기죠. 초장부터 초고음런 한구라, 오전장부터 초고음런 한방 때려놓으면 하루 종일 편하죠. 자, 바로 오늘 금요 이경주가 여러분들과 조철이 휘파람 불고 룰루랄란 첫 번째 메인 승부 2번 막 크라운 펑키, 요거 제가 볼 때 50% 부러질 확률 50%입니다. 요거 부러지면서 다치기라도 중배당 한구라 하는 거니까, 현장에서 아예 2번 막 크라운 펑키를 뒤로 돌려놓고 배당으로 완장을 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조철은 그렇게 무리한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예상가 아니죠. 여러분들께 환수가 나올, 여러분들이 배팅을 할 만한 그런 배당과 추천을 드리는 예상가가 바로 조철입니다. 조철도 같이 배팅을 하는 그런 예상가이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고배당만 노리는 그런 예상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리라고 믿고.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4경주입니다. 국산유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요거 4경주는요,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단통 승부 한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승부 2경주 메인에서는 배당 놀이는 딸라박 승부고, 자, 요거 4경주 단통입니다. 단통.
단통에 삼복 삼쌍 딱한 마리 붙어갈 겁니다. 한 마리. 삼쌍도 배당이 좀 괜찮기 때문에. 자, 일단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5번만 뉴 프로스펙트입니다. 자, 이성재가 이게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인기 대가리 팔렸죠. 자, 이거 무조건 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대가리가 팔렸는데, 야, 이성재가 이거 선행 못 받았죠. 선행을 못 받고 2반매, 3반매 쫓아가면서 아쉬운 3착이었는데, 자, 울진리 마방에서 바로 이성재 뺏겼습니다. 그냥 정우주 감량 기수까지 태워놓고 강승부 이빠이죠. 뭐 불보듯 뻔한 거지. 이거 감량 기수까지 태워놓고, 자, 5번만 뉴 프로스펙트. 자, 이번 경주 안쪽에 2번 밀리언 메이커, 그다음 외곽에 8번 영광의 키스. 이런 마필들이 좀 푸다닥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번만 뉴 프로스펙트가 그냥 조지고 나가서 선행 가는 그림입니다. 자, 5번만 뉴 프로스펙트가 선행을 가면, 자, 누가 올라올 거냐 이거죠. 아니면 5번만 뉴 프로스펙트를 비빌 놈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자, 문제는 2번만 밀리언 메이커죠. 밀리언 메이커. 여러분들이 지금 는거 기록 보면 다실바 1분 02초예요. 초반 스타트 타임이 12초 7로 나왔습니다. 이거 뭐 마사의 도라이 새끼들이죠. 도라이 새끼들. 이게 무슨 12초 7이 뭐 장난합니까 지금? 이거 뭔가 기록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12월 27일 날 스타트 타임이 15초 1이었는데 직전 경주 12초 7. 이거는 무슨 총알도 아니고 그냥 스프링이에요. 문 열리면 뭐 스프링으로 한 50m 튀어나갑니까 이게? 이게 뭔가 마사의 기록이 좀 잘못된 것 같이 보이고. 자, 그런 기록 때문에 이 PDF상 2번만 밀리언 메이커. 이빠이 팔리죠. 하지만 뭐 능검시 모습 보면 그렇게 팔리고 댁끼리 들어와도 할말 없는 거고요. 뭐 휴양 갔다 왔는데 재검 잘 받아놨고 인코스 들어갔고 다실바 그냥 뭐 밀고 나가서 선행 가면 할말 없어요. 자, 그럼 5번, 2번으로 들어올 거고. 자, 3번만 장산망치죠. 직전 경주 외곽으로 꾸역꾸역 돌면서 취입으로 갖다 때리고 오면서 짭짤한 배당 냈습니다. 3번만 장산망치가 직전 경주 앞선에서 좀 경합을 많이 했어요. 애들이 경합을 많이 하면서 약간의 어부지리에 취입 냄새는 나지만, 자, 이번 경주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고 기승기시가 유연명이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기본 잠재력은 있는 놈이기 때문에 직전같이 늦게 올라오는 그림은 좀 덜하겠죠. 유연명이를 바꿔놓고 경주거리도 1200으로 늘었고. 자, 8번만 영광키스죠. 자, 이마필도 유연명이가 직전경주 자리를 못 잡았어요. 자리를 12번 게이트에서 거기다가 직전경주는 공백 이후에 나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최시대 바꿔놓고 이거 탔던 유연명이는 3번마 장산망치에 가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이 8번마 영광의 키스도 5월 3일 경주 보면은 스타트 발주 능력이 상당히 빠른 놈입니다. 자, 요게 선행으로 한 바퀴 갖다 꽂을 수 있겠고. 자, 또한 마리 뭡니까? 9번마 그랜드 캡틴입니다. 자, 2번 밀리언 메이커, 5번 뉴 프로스펙트, 8번 영광의 키스. 얘네들이 앞선에 차지하는 마필이면, 자, 3번마 장산망치하고 9번마 그랜드 캡틴은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오는 놈들이죠. 앞선이 좀 망가지고 비비고 하면 9번마 그랜드 캡틴이 또 날라오는 그림입니다. 과연 5번마 뉴 프로스펙트가 뒤에 말들을 페이스를 좀 늦게 가져가면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앞방으로 조진 놈들 두 놈이 땡땡 굳을 거냐. 자, 그거는 이미 조철이 대가리 속에 딱 그림 와꾸가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딱 3박 4일, 일주일을 뛰어도 서울하고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서 너희는 딱두 놈이 뛰겠구나. 뭐큰 배당 당연히 아니죠. 단통으로 갖다 때리는데, 뭐, 30배, 50배, 90배, 이런 걸 단통으로 때리는 예상가, 그건 뭐 정신 나간 애들이죠, 그건. 배팅하는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요건 사경주는 5번마 뉴 프로스펙트 놓고 이 메이드 단통이라는 게 뭐예요? 메이드 이미 만들어졌다. 그만큼 조철이 볼 때는 자신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자, 사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번마 뉴 프로스펙트에 두 놈 땡땡. 자, 시원하게. 자, 이거 두 놈 막 10대고 뛰어오죠. 3박 4일 뛰어도 두 놈 땡땡 조철의 메이드 단통입니다. 사경주 시원하게 단통으로 때려놓고 여러분들 창구에서 돈 찾는 일만 남겠죠. 자,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예, 다음에 7경주입니다. 7경주 국산 5권 1400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7경주인데요. 야, 요거 요번 경기도 재밌습니다. 지금 7경주가 약간 배당판이 좀 조금 떴죠. 7경주 1번마 국민스타하고 4번마 글로벌 히어로하고 1번 4번 최저배당으로 대끼리 빵꾸가 나 있는데, 야, 이거 1번 4번 제가 요 뒤에 요 놈이 깬다 그랬죠. 자, 1번마 아, 이렇게 목이 자, 1번마 국민스타는 예,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두 번째 경주에서 이성재 기수가 잘 탔죠. 앞에 가는 놈들 다 싸우라고 해놓고 인코스 자리 딱 잡고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왔는데 결론은 그래요. 이것도 쥐어짠 느낌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복귀 한번 해보십시오. 1300m 경주거리 끝걸음에 그렇게 별로 여유가 있는 그런 걸음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요번 경주에 또 부담 중량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고. 자, 4번마 글로벌 히어로인데요. 조영변에서 이제 서승훈이로 바꿔놨는데, 프랑스어에서. 프랑스어가 직전 경주 초반에 약간 경합하다가 잘 잡았습니다. 그 계속 경합했으면 그냥 부러졌죠. 단추가 좀 좋으니까 쫙 초반에 좀 경합을 하다가 딱 잡았는데, 기가 막히게 풀렸습니다, 전개가. 자, 이번 경기 대비해서 훈련도 잘 해놨고, 하지만, 자, 이건 역시도 직전 경주 38홍 타임이 39초 3입니다. 이런 거는요, 얘가 잘 뗐다기 보다도 다른 애들이 못 올라온 거야. 다른 애들이. 38홍이 39초 3이면 거의 포덕대고 걸어가는 그림인데, 이 3차권 이에 뒤에 있는 놈들이 따라 올라오질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4번 이 대끼리 맞건 두 놈이 지금 각각 약점을 다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세 번째 달라박 승부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요번 경주 한번 때려 먹어야죠. 3번 메이저 파워, 5번 타워 캡틴, 7번 청담파이어, 9번마 난산여제 뭐 이런 마필들 아닙니까? 그죠? 이 3번마 메이저 파워라는 마필은 기복이 좀 있고 주행이 좀 약간 불량한 거는 있어도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 놈이고, 자, 5번마 타워 캡틴인데, 자, 이것도 핫바디 김동영이가 두 번 타다 이번에 오경환이로 바꿔놨습니다. 뭐 동영이보다요 경환이가 좀 낫죠. 직전 경주에 출발이 상당히 좋았는데 외곽으로 제가 그 김동영이 기승 스타일 제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기수들의 기승 스타일 제가 올려놨을 때 김동영이가 어떻게 탄다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김동영이가 타던 그런 경주가 바로 이 1월 17일 10경주입니다. 얘는요 이 몸싸움을 싫어합니다. 몸싸움을 안쪽으로 팍 파고 들어가지고 꽃자리 딱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동영이 얘는 선행 가는 놈들 아니면 죽어도 인코스를 안 들어가요. 계속 외곽으로 뺑뺑 돕니다. 외곽으로 뛰면 좋지.
하지만 거리 손실 보는 게 허구한 날 문제죠. 김동영이 자 이번에 오경환이로 바꿔놨고 뭐 그래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김동영이의 기승 스타일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거기에 집정경주의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던 7번마 청담파이어죠. 이 외국인 기수 중에서 요하니스 기수가 아무튼 제일 좀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번에 최시대로 바꿔놨습니다. 직전경주 요하니스 기수가 얘는 2번 게이트가 독이 됐어요. 독이 안쪽에서 흙 맞고 하니까 완전히 짱구 되더라고요. 뒤로 쭉 밀려가지고 직선에서 좀 때리고 올라오는 듯 하더니 경주가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 얘는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낫죠. 외곽에서 무빙 승부수를 띄워주면 괜찮겠고 자 이제 9번마 난산여제의 유연명의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이유시기가 작년 10월달 11월달 2연타 때리고 올라왔죠. 2연타 자 그러면서 승군에 갖고 2번 바닥입니다. 자 이것도 순발력이 있는 놈이죠. 10월 25일날은 총알같이 앞방 떠가지고 입장에 성공을 했던 놈인데 자 이번에 최기용인에서 이제 9번마 난산여제 유연명의로 태워놨습니다. 뭐 유현명이 같은 A급 기수 안 되는 똥마를 태울 일 없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승부 의지가 일단 평소보다 올라왔다는 얘기죠. 9번만 난산여제도. 자 그래서 자 1번 4번 1번 국민스타나 4번 글로벌 히어로 이 인기 1, 2짜리 두 놈 이외에도 3번만 메이저 파워 5번 타워 캡틴 7번 청담파이어 9번 난산여제 요 중에 한 마리가 여러분들과 조철한테 한 고라 때려줄 놈이 숨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 7경주 딸라박 승부. 자 이번에 원래 이 7경주가요 왕대가리 마필이 하나 있었죠. 그 톱 오브 톱 이놈이 나왔으면 요놈 놓고 쫙 쭈르르기 빵꾸인데 이게 출주 취소가 되는 바람에 배당판이 걸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번 국민스타 4번 글로벌 히어로 두 놈인데 요거 깨라발 한 놈 조철이 요 주머니에 또 딱 꼽을쳐놨으니까 현장에서 제가 딱 풀어드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7경주 행운의 럭키 세븐 시원하게 한구로 하시자고요. 자 이제 2경주 초반에 메인 승부 하나 때렸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마지막 두 개죠. 10경주, 11경주. 자, 메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혼합 4군의 1600 별정 B형. 야, 요것도 재밌습니다. 우리 그 조철 스타일 구독자분들. 우리가 그 조철 스타일에서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이 박사하고 오영렬 기자하고 조철하고 제주재란 제주 후배들하고 금주의 관심말을 두 마리씩 다 올려드립니다. 자 그 중에 요 식경주가요 우리 그 멤버 중에 이 박사 전문위원은 최시대 기수의 7번마 라온역을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고 그죠? 인기 대가리 팔리죠 역시나 조철이 요 같은 경주에 제가 추천드린 놈입니다. 지금 배당이 좀 나올 거다. 자 박재희가 기승을 한 8번마 컬린타임입니다. 예, 이번 메인 승부가 재밌는 게 저는 7번마 라온여고를 좀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메인 승부 때린다고 지금 예고를 드리는 건데 물론 라온여고리 인기 1위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부대로 있죠. 경부대로 경부대로 새끼죠. 경부대로 자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직전경주 뒤에 출주 공백도 좀 늘어져 있고 그잖아요. 1월 2월 한 달 20일 한 50일 공백이 있었는데 거기에 직전경주 끝걸음도 제가 볼 때는 이빠이 쥐어 짰어.
자, 혼합 4군의 약한 편성을 보고 일로 날라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튼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조철은 이놈이 좀 불안해 보인다. 인기 1위가. 거기에 조철이 주중에 추천바로 올려드렸던 8번 마 컬린 타임이 또 나왔어요. 역시나 현장에서 이게 지금 인기 한 3, 4위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8번 마 컬린 타임하고 조철의 추천마. 또한 마리가 있어, 또한 마리. 19조 거 1번 럭키 넘버 1, 2번 바람의 약속, 3번 블랙 이글 윙, 9번 아랍나래, 10번 로열 티켓, 11번 치트키. 요거 한 7마리가 있는데요. 8번만 컬린 타임하고 또한 마리 조철이 노리는 안아짜리. 그두 놈이 한 방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두 놈. 7번만 라온역을 뒤로 돌려놓고, 자, 이번 경주는 혼전 접전이기 때문에 7번 라온역을 인기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 상한가 한방 때려드릴 배당 딱 걸렸다. 딱 걸렸어. 1600 경주거리를 노리고 나온 요놈! 무조건 여기서 우리가 상한가를 한방좀 때려내야 되겠습니다. 자, 식경주. 지금 7번 라온역을에, 뭡니까? 3번만 블랙 이글 윙. 7번, 3번. 댁끼리 최저 배당 가는데 아마 조철의 막권에는 이 댁끼리 배당은 없을 겁니다. 단돈 10원도 안살 겁니다. 1600m 경주거리 딱 걸렸다. 너희들 뒤졌다. 자, 식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에서 조철 스타일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또 날라갑니다. 7번 라운역을 이거 진짜 불안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들어오면 또 망신 당하는 거지만, 망신 당할 때 당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소신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7번만 라온역을 출주 공백도 있고, 직전 경주 끝걸음도 여력이 없었고, 요거 이길 놈 혼합군에 숨어있는 놈이 드글드글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넘버 10 식경주 예측권 20장.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대한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2000m 장거리 챔피언십 별정 B형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1000만원짜리 한 구라도 때려내야죠. 혼전입니다. 혼전 대가리 없죠. 이것도 1번 콜 업더 가드부터 해가지고, 자, 3번 미스터 스캣, 4번 그레이트룩, 5번 K+1, 7번 킹스턴 아버, 9번 록초이스, 10번 브레이브 킹덤. 그죠? 자, 이거 어떤 놈이 대가리냐 이거죠. 이거 지금 현장에서 대가리 대끼리가 한 8배, 10배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자, 요런 거는 축만 잘 세우면 안 거라 되는 거죠. 축만 잘 세우면. 뭘까요, 여러분들? 그 중에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마필들이 이놈저놈 많이 팔릴 텐데, 여기서 제가 불안한 인기 맛도 서비스로 두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번 마 킹스턴 아버. 자, 이것도 꽤 팔립니다. 꽤 팔리는데, 자, 이 마필은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기승기승 이겨먹으려 그래요. 뭐 훈련할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마필이 끈다는 얘기죠. 기승기승하기 위해서 꾹 누르면 차분하게 가야 되는데 그냥 물고 튀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요 7번 마 킹스턴 아버가 그런 마필인데, 물론 뭐 상대가 약해서 이런 놈이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는 그런 조판입니다. 하지만 끌리는 마필, 늘어난 경주거리, 좋을 게 없어 보인다. 불안한 인기마. 자, 10번 마 브레이브 킹덤이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서 입상. 직전에도 조금 팔렸죠. 정도현이가 1번 게이트에서 이빠이 조졌는데 앞선 전개 붙여가지고 한타 부족했는데 경주거리까지 또 2000m로 늘었는데
10번마 브레이브 킹덤의 갈 길이 멀어만 보인다. 자, 10번마 브레이브 킹덤도 불안한 인기마다. 자, 요 두 마리. 7번마 킹스턴 하버, 10번마 브레이드 킹덤. 자, 요거 두 마리는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예치권 20장 때려먹을 아나짜리 달러박스. 걸리면 그냥 상한가죠. 대가리에 붙여서 주력 한방 들어오면 그냥 상한가입니다. 받치기도 서운한 배당 아닐 테니까 충분한 환수가 보장되는 오늘 11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도 때려먹자고요. 벤츠한테 멋지게 날 테니까 예측권 20장. 자, 1000만원 찾아가자. 조철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부산 경마, 아, 제주 경마 또 때려 먹으러 가야죠. 이거 뭐, 조철의 제주 경마 심심찮게 상한가 나오죠. 아, 지난주에는 999 막판까지 때리면서 어떤 분이 3복하고 3창하고 해갖고 1억 9,800 드셨다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나중에 전화 오셨는데 저는 3창 막권을 사셨는 줄 알았는데 3창이 한 1,700배인가요? 나오고 3복승이 한 4,500배 나왔나? 아무튼 그럴 겁니다. 우리 제주 A급 승부에서 멋지게 999로 한방 때려 먹었죠. 자, 오늘 제주 승부는요, 지난주같이 고배당 승부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찍어먹기 승부를 두 개를 골랐는데, 경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부러 배당 노리면 뭐해? 먹어야지. 먹는 놈이 장땡이라 그랬잖아요. 배당이 없던 크던. 요번 주 제주 승부처는 배당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만 꺾고 찍어먹기 한방 한방. 자, 그런 경주를 좀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먼저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 5등급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자, 이번 경주의 승부 포인트는요, 불안한 인기마를 하나 조철이 꺾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한번 붙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마 삼다비행입니다. 직전 경주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인코스로 들어왔고 훈련도 잘해난 거 제가 확인을 했고. 자, 제주 3경주 2번마 삼다비행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이 뭐냐 이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안 되는 마필들이 하나도 없어요. 8번마 서기명가까지. 네. 1번 명그랜드부터 10번마 탐나신비까지 어떤 놈이 꼬랑지 붙어들어도 이상할 거 없다는 얘기죠. 2번마 삼다비행에. 네. 그래서 조철이 여러분들께 승부처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중에 3번마 100점 여왕, 4번마 영원함 두 마필이 직전 경기에 입장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아마 3배, 4배, 대끼리 막권이 뭐 2배, 2점 몇 배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3배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자, 3번마 100점 여왕이냐, 4번마 영원한이냐, 둘 중에 한 놈! 완전히 조철이 볼 때는 얘는 얘하고 다른데 같이 동급으로 팔린다 이겁니다. 배당판에. 그래서 승부예요. 당연히 둘 중에 한 놈은 꺾는 거고 둘 중에 한 놈은 우리 승부마권이죠. 2번마 삼다배행이었죠. 안짱으로. 거기에 삼복승, 삼상승 재밌는 고배당짜리 마필이 하나가 또 보이기 때문에 그놈까지 딱 붙여가지고 쌍복, 삼복, 삼쌍까지 시원하게 한 걸 하시자고요. 2번마 삼다비행을 놓고 3번 100점 여왕, 4번 영원한 둘 중에 한 놈은 뒤졌다. 한 놈 완전히 지구 밖으로 날려놓고 조철의 주특기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한 거라 갈 테니까. 자, 제주 3경주 찍어먹기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제주 상한가는 요거 이제 6경주에 갑시다. 6경주에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자, 요거 제주 최대 승부처입니다. 예치권 20장. 자, 6경주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자, 이번 경기 역시도 약한 상대 만난 대가리 마필 하나 있죠. 2번 마 푸른 물결. 얘는요, 문현진이 태우는 순간 이건 승부 아닙니까? 박병진이래서. 컨디션도 좋게 올라왔고, 인코스로 들어왔고, 직전경주 문현진이가 외곽 돌면서 아쉬운 4착인데, 자, 이번에 전현진이의 2번 마 푸른 물결. 안쪽에서 지지고 나가는 그림이고. 자, 요것도요. 지금 딱 걸렸다 그런 게 5번 마 어정적기죠, 어정적기. 얘가 대끼니 갑니다, 얘가. 제가 요거 메인 승부로 가려고, 진짜로 요거 한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이경주 파는데. 이 어정적기라는 마필이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골 때리는 게 12월 28일 대가리를 딱 쳐놓고 자, 그 다음에 레이팅 80점 이하 편성에 들어와서는 두 번을 자빠이 때렸어요. 물론 요번 경기도 80점 이하입니다. 레이팅. 이런 마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연투가 없어요. 거의. 두 번 딱 자빠이 해놨다가 직전 경기에 강수환이 태워놓고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 먹었잖아요. 한상변에서. 그죠? 자, 이거 뭐 두 번 연타, 뭐 두 번 연타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는 편성이지만 제주경마 그렇게 만만합니까? 자, 2번마 푸른 물결 대가리인데 5번마 어정적기를 저는 불안한 인기 마필로 본다. 그래서 메인 승부다. 자, 1번마 청마대부부터 3번 누리세상, 7번 무소불위, 9번마 열매, 10번마 강호일 등의 상대마까지 해서 자, 대끼리 팔리는 5번마 어정적기가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6경주 상한가 갑니다. 최대 승부처 2번마 푸른 물결 놓고 찍어먹기 한방, 사정없이 한방 정확하게 타켓트 갖다 꽂을 테니까 자, 오늘 제주 상한가는 바로 요번 6경주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6경주 벤싼데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송구라 날릴 테니까 자,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월 21일 금요일 부산 제주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금요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방송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SMS 문자 신청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자, 요 뒤에 화면 또 한번 띄워놨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메모들 하시고 입력을 해놔야죠. 농협 계좌 이제 안 쓰는 겁니다. 농협 계좌 안 쓰고 신한은행 예금주는 똑같고 하진영 계좌번호가 바로 조철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6529-0999.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새마을금고는 뭐 새마을금고가 편하신 분들은 요 새마을금고에 넣으셔도 되시고 두 개 계좌 같이 쓰는 거니까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자, 신한은행 하진영으로 바뀌었다. 이건 뭐 새마을금고는 전에부터 좀 썼으니까요. 신한은행 하진영 계좌번호는 조철 핸드폰 바뀌었다. 내일 혼돈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일 조철과 함께 문자 예상 함께 하실 분들은 요 방송 끝나면 바로 그냥 신청해 놓으시고 입금하신 다음에 꼭 입금자 성함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2월 21일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이제 내일 현장에서 봐야죠. 부산 이경주 메인입니다. 메인 첫 승부가 메인. 자, 2, 4, 7, 10, 11 2, 4, 7, 10, 11 제주는 3경주와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2경주, 10경주, 11경주 제주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월 21일 금요일 예상 모두 마치고 자, 조철 스타일 금요일 예상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께 구독 조철 스타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유튜브 이 말씀 안 드렸죠. 그 지난주도 역시 조철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그 커뮤니티에 금주의 관심마 올려드린 거 쌍머리
따박따박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참고하시고, 그냥 조철텔 구독자분들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조철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자, 2월 20일 금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